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이렇게 일단은 카메라랑 렌즈들을 챙겼고 후쿠오카 가고요. 왜 맨날 갔던 후쿠오카를 가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가깝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엔화를 좀 많이 환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보다 물가도 좀 싼데 이제 화폐 때문에 이제 할인되는 또 효과도 있어가지고 일본을 가게 되면 아마 뭔가를 이제 해야 될때 필요한 금액이 훨씬 더 적게 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휴가이기도 하고. 네, 3박 4일이고 계획은 없습니다. 첫날 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계획을 짤 거예요.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건 처음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갈 건데요. 일단 3시 55분 비행기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박이 산책 좀 시키고. 이제 진짜 떠납니다. 캐리어는 챙기긴 했는데 짐이 정말 조금 들어있고요. 옷이랑 팬티, 양말 이런 것만 들어있고 실질적으로는 가서 기념품을 좀 사오려고 그런 거라서 가볍습니다, 캐리어가. 지금 진짜 큰일 난게 지금 잠깐 밖에서 짐좀 옮겼다고 지금 땀이 나거든요.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1분 더 돌것 같은데. 지금 땀 맺힌 거 보이나요? 31도입니다, 31도. 제2 여객 터미널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지금 순환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비행기 타기 전에 분식을 먹고. 자, 이제 표까지 뽑았고 나카스 카와 이타 가타 그 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24시간 스시집인가 봐요. 요렇게 워크. 저녁을 먹으러 비프 타이겐을 왔고 두 개를 시켰어요. 신이 shaking in the window.
my patience, now I'm finally on the radio. 와우, 너무 잘 먹고 나왔고요. 이게 비프 타이겐이 함박 스테이크 말고 여러분 소고기 드셔야 됩니다. 소고기 가성비가 미쳤어요. 그 제가 먹은 게 아마 뭐 차돌 어쩌고 그런 부위 같은데 2만원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아닙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아, 비 오는 거 같은데? 일단은 네, 크레페 한 잔 먹고 저는 들어가 볼게요. 이 디퍼된 이 크레페는 제가 꼭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밤 공기를 맞으면서 사진도 찍고 걷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도쿄대까지 네, 장을 다 받고 제가 있는 숙소가 저쪽인데 저쪽이 골드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골드짐 갔다가 다시 숙소에 와서 쉬다가 기타 큐슈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스. 아, 지금 숙소 돌아와서 산 것들 좀 정리 좀 했고 뭐 별거 안 샀습니다. 그냥 칫솔, 칫솔이랑 이거 면도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기 전에 이거 발을 그 붙이고 잘 거예요. 오늘 산 거는 선물용은 아니고 다 제가 지금 쓰려고 사는 거고. 이거 면도기 여기서 사면 되게 싸거든요. 이렇게 해서 37,000원, 3,700엔인데 뭐 한 35,000원이겠죠? 6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면 사는 왁스 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플레. 그리고 호로요 이따 자기 전에 먹을 거고 컴퓨터에다가 그 방금 찍은 사진들 옮겨놨거든요. 여기 밑에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 라운지에 가가지고 사진 한번 볼게요. 이제 내일 어떻게 여행할지 그런 것도 좀 정하고 네. 내려갔다 올게요. 이거 뭐야, 동아리 발바닥까지 붙여요. 내일 다시 또 강행군. 저는 여행을 오면은 제 성격이 어디 좀 막 나가서 막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 있으면 집에만 있어요. 쉬려고 하고 쉬는 게 가장 큰 휴식의 목적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일본이라도 오게 되면은 순간을 좀 남기려고. 이제 또 내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헬스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운동이 왜 이렇게 싫지? 헬스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저는 자겠습니다. 굿나잇. 굿모닝. 아,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이거 붙이고 잤더니 뭔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긴 하고. 떼고 조식 먹으러 가봅시다. 또 나만 하면 됐어. 되게 맛있게 먹었네.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오지코라는 곳이에요. 이제 후쿠오카를 많이 오신 분들은 유후인 다자이후, 베프 뭐 그런 곳들 다 아실 텐데, 모지코 쪽, 기타큐슈 쪽은 또 안 가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는 기타큐슈를 한번 가보려고. 이게 유튜브를 막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사람들이 기타큐슈만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가볼 만한 곳이고 특히나 약간 옛스러운 것들이 많다 그래서 영상이랑 사진 찍으러 온 저에게는 굉장히 최고겠죠. 음식은 무슨 카레가 유명하다. 야키카레인가? 야키카레. 제가 카레를 안 먹기 때문에 가서 스시를 먹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 생각보다 시원한데? 근데 오늘 비 온다 그랬었거든요? 이따 우산 사야 될 수도 있어. 날씨는 확실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여기 호텔이 좋은 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역에서 바로 하카타역을 가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고쿠라역으로 갈 겁니다. 자, 기타큐슈로 출발? 진짜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비만. 자, 하카타역 도착했고 이제 신칸센 타고 갈게요. 신칸센. 이건 어디서 예매해야 되지? 신칸센. 요 녀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이따가 돌아갈 때 먹도록 할게요. 지금은 열차 타러 가야 돼. 이게 신칸센은 완전히 다른 그 열차여가지고 가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냥 환승하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KTX 같은 느낌이고 예매하고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표가 세 장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거 하나가 2160엔으로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 하나 넣으면 되겠다고 그냥 넣어버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당황을 했죠. 근데 이거 두 장을 겹쳐가지고 넣는 거라고 하네. 이거 신기하다. 어디로 가냐. 저는 어디서 타야 될지 찾아놨고요. 도토루에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서 갈게요. 이제 커피가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전 또 겁나 쌓이고 있어요. 도토루 9시 15분 열차인데 저 9시 11분이거든요.
고쿠라역입니다. 고쿠라역 맞나? 맞겠지. 날씨가 아쉽네. 방금 두 장 중에 한 장이 이제 그 JR로 갈아탈 때 사라졌습니다. 모지코로 가서 추가 비용을 더 내면 된다고 하네요. 가자. 규동 이런 음식들이 확실히 직장인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모지코역으로 바로 갑니다. 모지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라토 시장을 갈 거고요. 가라토 시장이 회가 맛있다 그래서 저는 그 뭐냐 카레는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재밌겠다. 날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빛이 조금 멋이 없네요. 좀 아쉽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배 타고 가라토 시장으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배고파요. 이제 밥 먹어야 돼. 커피가 마시고 싶지만 이따가 또 카페를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참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서 맛있는 스시를 사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먹는 거죠. 줄 서기는 싫었는데 뭔가 여기 맛있는 데인가 봐요. 여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어서 여기서 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되게 많네요. 오늘 휴일인가? 자, 저는 이렇게 4,500엔, 그러니까 45,000원인데 이제 지금 엔화가 싸가지고 한 42,000원 정도 할까? 이제 콜라 사서 나가서 먹을게요. 일단은 지금 머리가 왁스를 바르고 그 뭐야 스프레이를 안 뿌렸더니 머리가 지금 짜증나게 달라붙어서 지금 일단 편의점에서 스프레이 하나 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페 갈 거예요. 힘들어. 내 스시 진짜 겁나 맛있다. 값어치를 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워.
카페 노이 시모노세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온 거죠. 이제 8월 14일날 항복 문서를 미국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본 왕이 일왕이 발표한 거죠. 8월 15일날. 근데 8월 15일이 옛날부터 일본의 오봉이라는 그 휴일이래요. 명절, 큰 명절, 거의 새해만큼 되게 큰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늘이 원래는 패전일인데 그거는 뭐 잊혀진 것 같아요. 이들의 밈에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명절이었던 날, 그러니까 8월 15일이 희석돼 버렸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어느 한 곳만 기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씁쓸하네요. 금해라고 하나?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자, 표를 끊었고요. 기다렸다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타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오케이, 시모노세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쿠라역에 도착을 했고, 지금 너무 힘드네. 제가 확실히 나이가 되게 들었나 봐요.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 3박 4일 동안 계속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좀 걸으니까 힘드네. 지금 현재 13,000보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 아케이드를 따라서 쭉 가면은 고쿠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와, 지금 여기 방금 사진 찍다가 와서 깨졌거든요. 액정 커버를 씌운 게 깨졌는데 큰일 날 뻔. 좀 먹고, 뭐 좀 먹고 갑시다. 아까 이치란에 왔고요. 이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겁나 많이 시켰는데 라면에다가 같이 먹는 것들 여러 개를 시켰어요. 네, お待ちください。ご来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預かりいたします。
아, 잘 먹었다.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2500보. 시간 6시. 대박이네. 아, 나 오늘은 그냥 쉴래. 아무것도 안 해.